자, 민송이, 오늘은 뒤에 삽니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 전 거랑 똑같이 뭐 이런 거할수 있냐? 뭐 물어보고 할수 있다 없다 답하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넌 점프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Can you jump? 자, 그러면 밑에다가 뭐쓸것 같아요? You can jump? 그렇지. You can jump은 무슨 뜻이야? 넌 점프할 수 있다. 그렇죠. 너는 점프할 수 있다. You can jump. 오케이. 그래서 이게 누가다죠? 그렇죠? 누가만 읽어주세요. Can. 아, can. 누가 can이 말이죠. You can jump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can입니까? 아니야, 유요. 누가만 읽어주세요. You. You. 다만 읽어주세요. Can jump. Can jump. 그러면 이렇게 누가다 땅콩이네요. 누가다를 만든 방법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세 있지. 가지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아 일단 양념치. 그렇죠. 지금은 양념씨가 사용된 거죠.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비동사하고 비동사 am, is, are 사용되는 게또 하나씩 하다시라서 가다 가다, go, go, 먹다, eat. eat 이런 것들. 하다시라서 to가 들어있으면 이거 원래 모습 그대로 쓰일 거고요. does가 들어가면 go는 goes, goes, is는 is. eat. to가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does가 들어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죠. 지금 오늘은 양념씨입니다. 양념의 종류는 능력의 양념이 있죠. 능력의 양념은 뭐다? Can. 미래 양념도 있죠. Will.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길래 will이? 할 것이다. 무엇무엇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의무의 양념도 있었죠. 의무. 의무는 그 뭐였죠? 알겠어요? 의무 양념은 뭐? Should. should. should은 무슨 뜻이길래 의무의 양념이죠?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죠. 자, 근데 양념씨를 쓸때 양념씨 뒤에는 can이든 will이든 should든 뭐든 간에 다 이거 말고도 양념씨는 더 있는데 어쨌든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양념씨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더라? 양념씨 다음 양념씨에 그 다음에 항상 양념씨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더라? 양념씨들은 꼭 양념씨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되죠? 양념씨 뒤에 꼭 뭐가 와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또 가르쳐줘야 돼요? 자, 지금은 뭐가 있어요? 양념씨 뒤에 양념씨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냐? 점프가 있잖아요. 점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점프 뜻이 뭐예요? 점프 뜻이 단어 안 했어요. 게임할 때 점프한다. 점프하잖아. 뛰다? 이거 아니야? 맞죠. 어, 단어에 이거 이렇게 해갖고 배우지 않았어? 단어에 뜻 이렇게 안 나오지? 클래스 카드에? 다 맞죠. 응? 아니에요? 아니요. 맞죠? 네. 그쵸? 네. 오케이.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 지난 시간에 양념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설명해 준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아직 기억 안 나요? 아직 기억 안 나요?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는데? 양념시 다음에 한가.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시가 와야 된다. 네, 하다시가 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여기 만약에 can go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can go. can go. can go는 무슨 뜻이야? can go는 달릴 수 있다. 고의 뜻이 뭔데? 나는 갈 수 있다. 그냥 can I는 없는데 여기. I가 올 수도 있고 he가 올 수도 있고 she가 누가다 해서 누가 자리에는 뭐가 온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can go의 뜻은 뭐야? can go는 can go의 뜻은 뭘까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 한 것 같진 않은데. 고의 뜻이 뭐예요? 가다. 캔의 뜻은? 무엇을 하다. 왜? 그 전에 물어볼 때는 캔의 뜻을 잘 알고 있더니 지금은 또 어떻게 또 무엇입니까? 캔의 뜻이 뭐예요? 캔의 뜻은 그 무엇을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럼 can go가 무슨 뜻이겠냐고요? 갈 수 있다. 그럼 will go는?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이란 말. 갈 것이다. should go는? 가야 한다. 오케이. go의 뜻이 뭐길래? 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기 때문에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점프가 와서 이렇게 You can jump의 뜻은 그래서 뭐다? 너는 점프할 수 있다. 근데 너는 점프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넌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물음표 붙이고 싶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can. You can. You can을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이 들게 할까요? You랑 can이랑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Can you로 Can you? 하면 막 뭐하고 싶어져? 당연히 물도 붙이고 싶어지죠. Can you 뒤에 무슨 시? Can you 뒤에 하다시 하다시 와서 상대방에게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너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 Yes, I can. I can jump. 그렇죠. Yes. 이가 이렇게 안 썼냐? Yes, I can. 난 점프할 수 있다. I can jump.
이렇게 표현하겠죠. Yes, I can. I can jump.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너 요리할 수 있니? Can you cook? Can you cook? Can you cook? 오케이. 그러면 cook의 뜻은 뭐예요? 요리하다. 오케이. 자, 근데 cook은 조심해야 될 단어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죠? cook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요리하다.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단어 할 때 분명히 나왔을 텐데 요리하다 말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요리하다 그다음에 나는 클래스 카드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나요? 요리하다 그 뜻도 있고 얜 네. 특이하게 무슨 뜻도 있다 요리사 많이 요리사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can you cook 할 때 cook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첫 번째 뜻은 요리할 수 요리하다라는 뜻으로 왜 요리사가 뜻이 아닌데 이게 너는 그 요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요리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can you 뒤에 무슨 씨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다 씨가 와야 돼 하다 씨가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cook은 여기선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a cook? 이건 무슨 뜻일까요? Are you? 하는 거 보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묻는 거 같죠? Are you a cook? 이건 무슨 뜻일까요? Are you a cook? Are you a cook? 선생님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고 같지는 않은데 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했던 건데 읽어볼까요? Are you a teacher? 그 무슨 뜻일까요? Are you a teacher?는 몰라요? teacher가 뭔 뜻인데? 선생님. Are you a teacher? 이거 뭔 소리겠어요 이거? 선생님이시니? 너는 당신은 선생님인가요? 라고 묻는 거겠죠. 어? 그럼 다시 이거 보세요. Are you a cook? 그럼 뭔 뜻이겠어? 당신은 요리사입니까? 그래 똑같은 cook인데 여기서는 요리사고 can you cook 할 때 cook은 요리하다라는 뜻이라고 쿡이 뭐 때문에 특이하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 때문에 특이합니다. 자, 가르치다. 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뭐였더라? 티처. 표를 만드는 게 좋겠는데? 표가 되려나 말이야?
컴퓨터가 오늘 왜 이렇게 느려? 자, 쿡이 뭐가 특이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르치는 사람은 뭐였어요? Teacher. Teacher였죠? 그럼 가르치다는 뭘까요? 가르치다는 보세요. 티치. 가르치다. 티치. 가르치는 사람. 티처. 노래하다. sing. sing. 노래하는 사람 가수. singer. singer. 춤추다. dance. dance. 춤추는 사람. dancer. 댄서. 이미 E가 있기 때문에 E를 더 쓰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리하다. cook. cook. 요리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뭐? 뭐? 또 눈치 본다. 요리하는 사람이 여기 사니까 cook.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도 있긴 합니다. 쿠커라고. 근데 얘는 요리 도구란 뜻이지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네. 보통은 ER을 붙여서 사람을 만드는데 얘는 ER을 붙이면 사람이 아니고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요리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못해. No, I can't. I can't cook. I can't cook. No, I can't. I can't cook. 그래서 너 그림 그릴 수 있니? Can you draw? Can you draw? Draw 한번 써볼까요? D-R-A-W. Draw의 뜻은? 그리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나 씨요. Can you 뒤에 올 작용이 돼? 안 돼? 되죠. 되죠. Can you 뒤에 무슨 시 써야지 된다고요? 하다 시 써요. 하다 시 써요. Draw. Can you draw? 오케이. 그랬더니? No, I can't. I can't draw. I can't draw. No, I can't. I can't draw.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날 수 있니? Can you fly? Can you fly?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No, I can't. I can't fly. 없어. 너는 한 발로 깡총깡총 뛸 수. 아, 이걸 알겠구나. 아, 하긴 했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쳐. 어이구, 잘 쳐주세요. 오케이. Good job.